이제는 투아웃말로 기아 타이거즈의 9회 말 타석엔 소크라테스 브리토. 말로 상황에서 이번 시즌 4타수 1안타입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그러나 언제나 주도권은 투수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3구 높은 볼 높게 떴고 일루축 파울 지역. 파울 지역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합니다. 자,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의 KT 위주였는데 반면 소크라테스와 기아 타이거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됐습니다. 타구가 높이 떴다고 하더라도 박병호 선수 정도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높이 떴어요. 오늘 경기 실책 두 개째가 나오고 있는 KT. 그러니까 계속 옆쪽으로 네. 이렇게 스텝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이가 오. 뜨면 항상 측면으로 서서 낙구 지점을 선택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좌우 예. 앞뒤를 움직이기가 좋으니까. 그렇군요. 노볼 투 스트라이크 소크라테스. 4구 바깥쪽 볼을 골라냅니다. 충분히 한 개 정도는 더 유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카운트예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예. 그 실책 하나가 오늘 경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부담을 뚫고 정확하게 유인구를 던질 수 있을 것인지. 예.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오구째로 오른쪽! 결국 굿바이! 소크라테스 브리또! 오구째로 오른쪽! 결국 굿바이! 소크라테스 브리또 바깥쪽으로 포크볼을 유인구를 투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복판으로 들어오면서 예. 그거를 소크라테스 선수가 놓치지 않고 깨끗한 우전 안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 결국 끝내기의 주인공 소크라테스 브리또 불리한 카운트에서 만들어낸 끝내기 안타. 결국 이번 시리즈의 그 첫 관문을 끝내기 승리로 장식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0. 결국 오늘 경기 명품 투수전 끝에 0의 균형은 9회 말 투아웃 말루 상황에서 깨집니다.